자,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?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,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도 뭐 휴일 지나고 왔는데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괜찮고 뭐 환율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좀 피로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들의 상승세가 이어져 주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아쉽게도 하락 개수와 상승 개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피, 코스닥 모두 하락 개수가 좀 더 높은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하지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크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과거의 유동성이 좀 적었을 때는 좀 상승 섹터가 상승만 해주고 나머지 섹터는 전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주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도체 섹터들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확실히 투심이 좋아진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은 코스피 수가 2600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코스닥도 앞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최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를 좀 보인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. 오늘 장중 한때는 1300원 밑을 하회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. 그런 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또한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내일은 이제 2분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과 지수의 움직임이 오후장 들어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수급의 주체적인 부분들은 선물보다는 선물 쪽에 좀 쏠려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꼭 2차전지 섹터 오늘 아니라 하더라도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추가적인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신규로 잡는 거를 초점을 잡는다 하신다면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잡아보신다면 지수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